지역 대학 혁신을 위해 5년 동안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글로컬 대학 사업. 예비 지정 대학에 선정되기 위한 혁신 기획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상황. 경남의 대학들도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어떤 인제대학교는 도시 전체를 캠퍼스화하겠다는 올시티 캠퍼스 전략으로 재도전에 나섭니다. 실현 가능성과 성과평가 그리고 글로벌화 전략을 보완하는 한편 내부 인사 혁신 계획도 녹여낸다는 전략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통합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도립대학인 거창대 남해대와 통합을 시작으로 경남 고등교육 대통합 벨트를 구축한 다음 과학기술원이나 고등과학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방산과 원전, 우주항공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연계해 관련 인재 육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대학교는 정보통신기술, ICT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경남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남의 다른 대학들도 연합대학 형태로 글로컬 대학에 도전합니다.